안녕하세요, 라라이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파라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좀 늦어져도 끈기 있게 완성의 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드디어 달성하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40ml 팬이고 주력은 450g. 양쪽 날개에 들어갑니다. 70ml 앞쪽 터트팬이며 추력은 2.6kg입니다. 70ml 터트팬을 조립하겠습니다. 블루색 필라멘트 재질은 ABS 플러스이며 터트팬 잔열의 전위 우레로 열에 강한 ABS 플러스로 1차 시도합니다. 1차 시도 시 열에 더 강한 PACF 카본으로 2차 시도하겠습니다. 카본 파이프 길이는 500mm와 650mm입니다. F35B는 전면 엔진 따봉이 열립니다. 40mm 덕트팬 공기 주입구를 제거하고 지지대를 설계하여 카본 파이프에 조립합니다. 카본 파이프의 지름은 8mm와 10mm입니다. 날개 지지대는 카본 파이프 6mm를 쓸 예정입니다. 90mm 덕트팬 받침 블럭이며 역시 열 전위 우레로 ABS 플러스로 진행합니다만 90mm 덕트팬 주력 5kg에 버틸지 모르겠네요. 서포트를 제거하고 끼워 보겠습니다. 조립이 과연 될까요? 오, 합격. 날개 쪽 수평 노즐입니다. 서포트를 잘못하여 모델이 무너졌네요. 서포트를 뜯어냅니다. 색깔이 이쁘네요. 칼로 정리해주고 40mm 덕트펜에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주고, 자, 드디어 형체가 선명해집니다. 날아오를 상상하니 막 설레어지네요. 7화에서 보신 회전 노즐입니다. 손으로 90도 꺾어줍니다. 비비탄 베어링 받침대인데 재질은 PLA 플러스입니다. 손가락을 요요요요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모아 참 쉽죠?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이것도 살짝 다듬어주고 식혀준 뒤 붙여주면 합격. 노즐에 끼워주고 러더 서버를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비비탈을 준비하고 끼워보니 부럽게 가공 또 가공.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비비탄 베어링을 장전합니다. 이때가 가장 긴장됩니다.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본딩을 하지 않고 테이프로 가조립을 하겠습니다. 러더 서브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손저울을 켜주고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러더 서브는 사이즈가 맞지 않네요. Few moments later. 러더 링키지는 대충 가조립하겠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전투기가 회전합니다.
과연 날 수 있을까요? I'll be back.